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타겟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발하셨나요? 예, 헤어컷. 아, 내가 진짜 네. 이발을 금요일 날 했거든요. 네네. 처음 이렇게 이발했다는 거 알아보신 분이 우리 여동원 앵커분. 저밖에 없죠. 예, 아, 진짜. 예, 헤어컷은 아무도 관심이 없으셔서. 상큼하게 하셨네요. 네. 예, 깨끗하게 머리를 하셨고. 네. 여의도 오늘 들어오면서 혹시 벚꽃 핀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3월에 그렇게 만개가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처음 보는 건데 네.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얘들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빨리 되고 있어요. 빨리 그리고. 되고 있어갖고 아,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4월 초부터 아마 행사가 된답니다. 벚꽃 행사가. 벚꽃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네. 약간 차량을 통제하고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모여야겠지만 네네. 아마 뭐 촬영하는 분도 이렇게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겠죠. 온라인 축제. 사실 네. 4월 이제 초에서 한 보름 넘어서서 거의 만개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황사 먼지 사이에서도 벚꽃이 팝콘처럼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보고 와 진짜 약간 이상기후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봄이 정말 오긴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봄비가 내렸고요. 우리 벚꽃은 잘 피는데 시장이 또 봄이 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주 시장을 보자면 한 주 동안의 움직임들이 봄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겨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위안을 주는 멘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죠? 그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성장주 위주만 좀 집중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주식에 또 포트폴리오 했더라도 그런 쪽 위주로 또 80-90%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봄이 안 오고 네. 아까 벚꽃 얘기도 하셨지만 벚꽃은 빨리 온다는데 그리고 다른 건 모르는데 왜 내 주식엔 봄이 안 오냐는 말씀하신다는 거가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지만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건 누가 뭐라도 S&P500이거든요. 네. 제일 오래된 건 이제 다우지수고 이제 제일 최근에 생겼더라도 50년 됐지만 나스닥인데 S&P500은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가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나스닥도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한 5-6% 떨어져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해 마이너스 나긴요. 오늘 한 4%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나스닥은 15% 정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올해 당연히 마이너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네. 그만큼 어떤 함몰된 시각을 갖고 계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물론 맞죠.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지금 고점 대비 다 떨어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시장은 전혀 나쁘지가 않고요. 그러게요. 지금 미국은 한마디로 어떤 지수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일상도 팬데믹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들이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도 많이 있고 일상생활도 복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위 괴리감 이런 것들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은 지수가 위클리 움직임으로는 사실 그렇게 막 좋은, 그렇다고 막 좋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늘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치우친 종목 투자, ETF 투자를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잘 다양하게 분산해 뒀다면 사실 같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편향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왜 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시장 왜 하락하지?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와 시장은 여전히 좋구나라고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단위로 섹터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좀 볼 텐데요. 마이너스를 좀 많이 기록했던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쪽이죠.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특히 지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방송 관련주들이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렸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화 그
그 인권 이슈가 있어갖고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키도 문제 그 이슈가 되고 있고 막 지금 불태우는 거 많이 보신 분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뭐 간판 띄고 뭐 이런 것도 막 보셨겠잖아요. 뭐 엄청 많아요. 뭐 버버리 뭐 이런 브랜드도 그러니까 그쪽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브랜드들이 다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보면 그 중국에서 소위 우리를 보면 유명 인사들, 인사들이 딱 자기네 면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딱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안 하면 거의 왕따 당하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 그 공산주의 아니라고 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공산당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도 전혀 전체적으로 노이즈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 것들은 딱 그런 거 이슈였고요.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말씀드리면 시장이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시장은 지금 멀쩡하다. 다만 종목별로 아닌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도 지금 뭐 1.7% 7자를 보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계속 6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6대가 그래서 이제 분명히 금리가 좀 내려가서 안정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이건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금리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계속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경제 활성화가 같은 묶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뜬금없이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화 본부장님이나 우리 여도원 앵커, 제가 알기 여도원 앵커도 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술이요? 술이요? 술. 술? 예, 말술하게 생겼는데 제가 술을 저, 진짜 못 마셔요. 아, 왜 이렇게 놀라세요? 왜 이렇게 눈이 커지시는 거예요? 야, 제가 본 순간 야, 가장 커졌어요. 예, 진짜 많이 그러시는 거죠? 같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 팬덤이 끝나면 뭘 할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진짜 설문조사가 뜬금없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번 제가 사진도 이렇게 몇 번 저희 방송에 보여드렸는데 허그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못 만나고 그런 것들을 그 여번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설문조사 뉴욕타임스도 하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하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 돼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에 주말판에 보면 이게 일반적 주식 얘기가 아니라 라이프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제가 딱 봤을 때 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결혼한 건데 이 친구가 그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나 파티에 가고 싶으면 미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워낙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일상생활할 때 회사에서 우리를 보면 회식하잖아요. 회식한다 그러면 나 아파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예? 와이프가 어디 가서 와인 좀 마시라고 당신이랑 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저랑 비슷한 사람이 저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보면 예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장례식도 그립고 예? 친구끼리 뭐 누구 약혼식도 그립고 다 그리운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머니도 만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했거든요. 그게 일상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와이프를 파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도 자기가 파티를 안 갔는데 이제는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 먹으러 가고 음주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좀 잘 보세요. 음주 가무. 가무까지는 잘 모르겠고 음주 관련 주식이요. 주가 쭉 다 고공행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것 중에서 저희 이 방송에 소개해야 되는 것은 콘스트레이션 브랜드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끔 한 게 브라운 포먼이라고 그 잭 대니얼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가 덜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올라간 거 있는데요. 콘스트레이션 브랜드 같은 것만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잘 알긴 알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중에 포스트 비어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막 고공행진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의 느낌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좀 기회가 되면은 저희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술 관련된 기업이나 이 뭐 관련 ETF가 있으면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몇 ETF를 개를 알 수 있는지. 내일 봐서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뭐 알코올인가요 이름이? 아닙니다. 알코올도 있는데요. 알코올보다는 그냥 먹고 마시고. 네, 좋네요. 먹고 마시고 종목. 네,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네. 있죠. 100명당 40명이 했고요. 이거보다 빠른 나라가 큰 나라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100이 넘어서 있고요. 그리고 영국 정도 있죠. 영국도 예. 빠르네요. 영국은 훨씬 더 많이 있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빨리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 있고 그 나머지 나라가 쭉 있는데요. 결국은 이번 내일 모레까지요. 3월 말까지 2억 5천만 도스를 갖고 확보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3개가 미국에 서갑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긴급성은 얘기가 곧 나올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 얀센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얀센이 유럽에서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막 얘기 나오면 지금 워낙
필요한 것보다 지금 100%가 더 오버돼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남아도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 우리나라도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유럽 지역에서 일부 이제 승인 받아서 이제 접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치료제도 좋고 백신도 좋고 빨리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백신 접종 같은 경우 유럽 지역에서 뭐 프랑스, 이태리 쪽이 좀 심각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지금 순위에는 좀 없어서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맞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한 70% 80%입니다. 프랑스란 나라 자체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 저거 나라에서 하는데 왜 안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너무나 자유로워. 네, 그거 지금 워낙 주사를 맞지 않는다가 맞죠. 우리나라는 감기만 걸려도 주사 맞잖아요. 네. 미국이나 서양 사람보다 지금 감기 걸렸는데 주사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폐렴으로 진행되면 주사가 없죠. 그래서 주사를 거부하는 데다가 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또 싫어하는 사람이 맞는 거죠. 왜 맞아야 되는지. 그게 우리가 보면 생각이 못하지만 네. 워낙 프랑스가 최고입니다, 최고. 안 맞겠다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봉주로 하면서 이렇게 볼키스 하는 게 프랑스 쪽의 인사 문화잖아요. 네네. 이태리 쪽도 그렇고 그거 네. 빨리 하려면 네. 빨리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불어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월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볼까요? 사실 보면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다 하나입니다, 결국이요. 지금 부양책이 나오며 부양책이라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대체 뭐가 하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 이 사람들 코엔에서 얘기하는 항공주, 그 캐나비라 해서 마리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류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일상으로 복귀고요. 마리화나는 우리가 지금 논외로 하겠고요. 이게 일상의 복귀와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얼 고주얼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거대 두 개의 미디어 기업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좀 다뤘었던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아컴, 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이 왜 잘 오르다가 주가가 이렇게 꺾인 거죠? 대단하죠. 이게 네. 지금 한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한 50조 원 정도의 시총을 보이는 거대한 기업인데 이 두 가지 기업이 반토막이 나는 일주일 동안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통이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면서 네. 저한테 몇 분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거 보유하신 분이겠죠. 네. 그래서 나 이거 비아컴 디스커버리 왜 이렇게 빠지냐고 물어보셨는데 드디어 이게 빠지는 이유가 이제 약간의 추정이 되는 얘기지만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비아컴 CBS는 이미 실적 부진, 그 다음에 실적 부진이 되다 보니까 투자가 하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상자문 주가가 폭락한 것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한번 금요일날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10배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가 뭐 부도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굉장히 좋아하는 혹시 디스커버리 많이 보십니까? 채널. 네, 저는 항상 보거든요. 저는 잘 안 봐요. 사실 그게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성분들이 뭐 다 같이 보는 거 특히 이제 그 잘 안 봐요. 그 생존. 생존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봐요. 예, 다큐멘터리 채널 예, 때문에 저는 예,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저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그 아주 그 사람 없는데 떨어져 갖고 네. 생존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듀오가 많이 빠졌는데 이 두 기업이 빠진 거에 배경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진짜 많이 빠졌구나 보셔야 됩니다. 예, 디스커버리하고 비아컴 CBS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은 비아컴 같은 경우에는 27% 하루 동안 27% 금요일날. 하락했는데 예. 그 이전부터도 계속된 하락이 보였어요. 지금 일별 기준으로 보면은 4거래 연속 하락했고 지금 주간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장중에는 39%까지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29% 하락 맞아요. 그리고 예.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 5거래일째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그렇죠.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 빠졌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빠질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S&P 500의 편입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또 한 가지 기업이 출렁거렸는데 지난 금요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이두, 텐센트, 텐센트 뮤직이죠. 네. 그다음 빗샵이라고 하는 온라인 기업, 아이치 아시죠? 아이치 중급판 넷플릭스라고 불리고 네.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일주일 동안 21%, 35%, 37%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급기업. 똑같이 금요일날 똑같이 거래가 10배 폭증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급
입닥하는 모습 보였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죠? 예,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게 되면 이제 이걸 두고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 비아컴하고 디스커버리는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강한 규제가 나올 걸 우려하고 빠진다고 했는데 네. 실제 그거보다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약간의 예,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보유하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디스커버리, 비아컴, CBS는 그다음에 뭐 바이 텐센트, 빗샵이 나쁜 종목이 아니다. 약간 수급적인 꼬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거로 보기 때문에 수급의 꼬임. 예, 수급의 꼬임이라고 보시면서 실적이나 부도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마음 놓으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네. 보시게 되면 CBS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건데 주말에 보도한 거죠. 이유를 볼게요. 예, 헤지펀드인 아키고스 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아키고스 캐피탈이 엄청 그 파이가 큰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파이는 작습니다만 파이가 운용 자금이 한 50억 달러인데 50억, 50억 달러인데 50억 달러를 5배 정도 레버리지 써갖고 한 250억 달러 운용한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간 게 아니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나온 물량이 350억 달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골드만삭스가 이 거래를 추정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블룸버그 통해서 바이두, 텐센트, 빗샵에 대해서 주식을 내가 블럭 때 처리했다. 66억 달러.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주문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 주문 냈다는 얘기는 못하죠. 누가 했는지. 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아키고스를 얘기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아 이게 왜 빠졌는지 봤더니 일단은 레버리지 과학 쓰다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고 비약금 CBS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명품 패션 업체인 팝패치 같은 것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똑같이 팝패치. 다 아키고스가 많이 보유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고요. 역시 조각을 맞추다 보면 지금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아키고스의 대량의 물건이 물량이 일단은 반대매에 청산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작위로 빠지는 모습도 던졌는데 여기 상당히 재미난 것은 그 바이다고 텐센트 빗샵은 누가 다 받아내는 모습 보였거든요. 누구예요? 장초안에 딱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죠. 네. 다만 이제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바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돈나무 누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바닥에서 헤지펀드 바닥에서는 이미 아키고스가 맛이 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지했고 인식했고 그 나오는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중국 기업 다 반등했는데 다만 비약금 CBS와 디스커버리 반등 못한 채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은 아키고스 캐피탈로 그 방향이 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수급의 꼬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아키고스 캐피탈 이 매니지먼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가 이끌고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빌 황이라는 한국계 펀드 예. 우리나라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아시는 몰라요. 저희가 이거 예. 거기 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우스본이 차이나에 나왔던 기사를 그냥 네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전 주식 분석가였거든요. 이분 설립한 건데 이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13년에 SEC 조사에 걸려갖고 네. 2018년까지 일을 못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아예 금융계에 취업이 안 됐죠. 시세 조정을 걸려갖고 그 다음에 이후에 설립한 게 아키고스를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분이 똑같이 보통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굉장히 분이에요. 보통 5배, 15배. 근데 이제 이분이 비약금 CBS하고 디스커버리 많이 보유했다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지만 주가가 30%만 떨어져 버리면 5배 쓰게 되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골드만삭스 쪽에서 창고 물량이 대거 나온 게 아닌가 반대매가 나온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이 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이메일 등 전화 등을 모든 연락처 불통 안 받는다. 예, 왜냐면 아키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웹사이트가 닫혀져 있고요. 전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아키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일으켰고 그 이메일에는 빌항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거의 파산한 게 아니냐라고 내용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나왔던 물량의 대부분들은 이들의 물량이었고 혹시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보다는 이 아키고스 캐피탈의 무리한 레버리지가 물량으로 나온 걸로 보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게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지금 추정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한 종목들이 이러한 수급의 꼬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런 관련주에 어떻게 좀 접근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밤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비약금 CBS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부진했고 투자 의견이 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30억 달러 유상장이 있었고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디스커버리는 아무 뉴스가 없어요. 그 주가 그냥 빠진 거예요. 아니 아무 뉴스도 없는데 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던 종목도 예. 아닌 거예요. 그냥 빠지니까 이유도 모르는 채 빠진 건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각이 맞추다 보니까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고 지금 현재는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솔직한 얘기로 중국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물론 IT는 좀 아니지만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커졌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기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순전히 이들 쪽에 물량이 나온 거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고 주식 보유하는 분들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좀 오히려 만약에 주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뭐 매수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아직까지 확실한 게 아니고 추정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좀 한번 아 그렇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C 네. 보도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특히 제가 이제 그 바이두를 보유하신 의외로 많거든요. 바이두, 텐센트 뮤직. 많죠. 정말 걱정을 주말 내에 잠을 못 잡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막 거래 10배 터지고 막 주가 급락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실적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어떤 수급적인 내용이 일단 많이 빠진 거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헤지펀드의 수급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는 차차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게 수급의 안정세가 되찾아지면은 다시 기업의 펀더멘탈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마 향후에 나올 부산은 뭐냐면 그 골드만삭스가 블록딜을 처리한 물량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시우드는 바로바로 오픈하지 않습니까? 자기 포지션을 아마 거기 나오면 누가 가져갔는지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아키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대한 또 조사가 들어가서 현재 진짜 파산했는 여부가 곧 밝혀질 거기 때문에 밝혀진다고는 이들의 포지션이 나올 거고 그쵸. 그러면 진짜 거기 관련했다고 그러면 실제 이 기업들의 어떤 악재는 수급상의 문제였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늘 얘기하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솔직히 너무 과도하죠. 반토막 난 건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일단 이분이 솔직히 조금 이렇게 투기적인 부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어떤 그런 약간의 월가에 그대로 표현하면 약간 물을 흐렸다 월가에. 월가에 예, 물을 흐렸다고. 근데 이런 네. 일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런 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레버리지 많이 쓰죠. 레버리지 많이 쓰죠. 헤지펀드사가 네, 많을 것 같아요. 헤지펀드 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레버리지 엄청 쓰죠. 위아래로 막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딱 느낌으로 아시려 그러면 갑자기 미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런 거 많이 보신 분은 빌리언즈라고 있습니다. 빌리언즈. 네, 넷플릭스의 빌리언즈 하면 많이들 그런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런 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 내 종목이 그런 헤지펀드 사이에 레버리지가 많이 적용이 된 종목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기까지는 없잖아요. 네, 거의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보통 레버리지를 5배, 15배를 쓴대요. 15배 한번 생각해보세요. 15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완전. 예.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두 종목이 일단은 반대매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서 다른 중국 종목까지 막 판 거였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아마 그 비약금 CBS나 디스커버리 이렇게 빠질지 몰랐던 것 같아요. 솔직한 아니, 주가를 예. 보면은요. 예. 비약금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최근에 뭐 계속 잘 올랐어요. 잘 올랐습니다. 잘 네. 올랐는데 하필 실적이 발표하는 날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비약금 CBS 실적 발표하는 날 주량이 이어집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되는 조건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날 30억 달러 유상자를 또 발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악재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급락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떤 마진을 건드린 게 아닌가 마진골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이분도 아마 생각지 못한 부분을 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느끼고 봤을 때는 이런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아키고스 캐피탈은 아마도 거의 이제 뭐 파산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네. 파산하고도 네. 뭐 마이너스 엄청 기록을 했겠고 이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뭐 아키오스 캐피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한 주가 그리고 손해본 개인들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린 이 비랑이 과거에 그 게임스타트 주식을 거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위험성 위아래 출렁일 때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헤지펀드의 이런 투자 행태 때문에 많은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얘기했지만 공매도를 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식을 레버리지 써서 막 매수한다든지 시장을 약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헤지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런 헤지펀드 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돌고 앞으로 우리 한번 헤지펀드 이겨보자 해서 게임스탭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거에 또 한 번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만 기사가 나왔고 아까 월가의 어떤 좀 물이 흐렸다 좀 보고 있는 기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락한 종목도 특히나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하락의 그 배경이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관련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 사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좀 어렵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이런 수급의 꼬임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기업들은 다시 실적과 맞물려서 주가의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확인해 볼 지표는 딱히 없네요. 네, 오늘 없네요. 딱히 없습니다. 월요일날 딱히 없는데요. 네. 아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는 4일짜리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요일이 성금일, 네, 예, 이번 부활절. 주가 부활이잖아요. 예, 부활절이기 때문에 월화 수 목까지만 이어지는 거래이다 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번 주는 거래가 그 중요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좀 시장에 좀 조명받지 않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7일 동안 이번에 무료로 들어오는 말입니다. 영상을 공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영상을 제가 주말에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거기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 시작하시면 영상이 딱 보여요. 영상 메뉴가 보이고 영상을 또 누르시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예, 주말에 예, 다 쉬는 날 나와갖고 강의한 게 있습니다. 네. 나홀로 기업 분석 끝판왕. 이게 공짜로 볼 수 있어. 네.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할 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아니, 이거 보고 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강의도 강의인데 예. 지금 보니까 새로운 게 생겼어요. 예, 반상회를 오늘. 예, 된다고요? 오늘 또 오후에 저녁 때죠. 네. 반상회를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키움증권과 미주미가 콜라보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분기 한번 한 걸로. 네네, 맞습니다. 예, 분기도 한번 하는 거니까. 단어 오랜만에 보네요. 반상회. 예, 예 맞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예, 2시간 동안인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거. 이거는 혹시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채널에서 볼 수 있겠죠? 네, 채널에서. 그러니까 바로 네. 이런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강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네. 꼭 보시고 나서 저희한테 좀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고칠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주미 초이스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눈에 또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좀 룰루레몬을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실적이 없지만 내일은 네. 있습니다. 룰루레몬인데 룰루레몬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맞아. 근데 룰루레몬이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실적은 주당 순이익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다가 아니고 일단은 그 분기에 대한 전망도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실적 나오는 것도 꼽아드릴 거니까 편하게 지켜보시길 좀 조언드립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다양한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영무 글로벌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와 고주할 이 시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